Saturday Showdown. KT Rolston versus T1. 13연승을 달성하며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직행한 KT 롤스터 선수들과 이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커트 선수, 에이밍 선수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로써 13연승 KT의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새롭게 써나가고 계신데요. 커트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계속 달리다 보니까 13연승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겨서 남은 2라운드 다 전승하고 싶어요. 그런 목표가 또 있으시고요. 에이밍 선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한 번쯤은 뭐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정말 잘해가지고 이제 다 이기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에이밍 선수도 혹시 그럼 커즈 선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라운드 좀 전승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네, 물론 네, 전승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드 선수 지난 젠지전 이후에요. 더 완벽해지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경기력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완벽했나요? 네, 오늘은 실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오늘 경기는 완벽했던 것 같고 뭐 완벽하면서 이제 좀 실수 줄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완벽했지만 앞으로 실수를 더 많이 줄여나가겠다 이런 포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에이밍 선수, 제가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롤은 5대5 게임인데 KT 롤스터의 경기를 볼 때마다 7명이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킬템님도 해설 중에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비법, 영업 기밀이겠지만 한 가지만 좀 저희한테 유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 탑미드가 이제 긴 BDD에다가 저는 이제 시우 형한테 좀 버스 타가지고 리엔즈 선수랑 이제 커즈 선수가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글 서폿이 이제 두 명인 팀. 네, 그래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커즈 선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네요. 커즈 선수도 그럼 동의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정글 서폿이 두 명씩인 것 같다? 네, 저희 시우 형이 세 명인 것 같아요. 리엔즈 선수에게 이렇게 공을 또 돌려주셨습니다. 에이밍 선수가 개인 방송에서요. 기인 형 럼블은 내 루시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1세트에서는 기인 선수가 럼블로 맹활약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정정할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뭔가 기인 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번 시즌 루시안이 0승 5패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러운데 이제 기인 형 럼블이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궁극기를 좀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기인 형 럼블은 내 루시안이랑 동급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할 의사는 없으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기인 선수 인터뷰 보고 계시다면 다음 경기에서 또 다시 럼블을 하셔서 정정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커즈 선수, 1세트 뱀픽에서 막픽으로 이제 정글 뽀삐를 뽑으면서 마오카이를 서폿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뱀픽 과정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라운드 때 DRX전에서 베리 선수가 마오카이 서폿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당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했고 또 시우 형이 워낙 다 잘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해오신 조합이라고 합니다. 2세트에는 또 이제 뱀픽 과정에서 레리 정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정글만 5밴을 하셨습니다. 상대 영재 선수를 좀 견제하신 건가요? 딱히 막 그런 건 없었는데 밴을 하다 보니까 정글 5밴이길래 내가 지면은 좀 그렇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기셨을 때 좀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5밴 했는데 이겨서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에이밍 선수, 오늘 1, 2세트 모두 제리를 꺼내셨습니다. 앞 경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즈 선수가 제리 아직도 쓸만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에이밍 선수는 제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리는 좀 너프가 이제 크긴 한데 이제 뭐 데미지 측에서는 좀 비슷해가지고 좀
뭐 팀적으로도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자신 있어 하면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픽 같아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인게임에서 봤을 때도 카이사보다 잘 컸을 때는 더 좋은 폭발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챔피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직행을 확정짓게 된 KT 롤스터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KT 롤스터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플레이오프까지 가다듬고 싶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커즈 선수? 저희가 좀 초반에 실수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초반 데스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이밍 선수도 혹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잘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아쉬운 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1위 수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셔야 할 텐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T1과의 세러데이 쇼다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T1팀이 이제 좀 옛날부터 그 쌓여온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잘 준비해서 T1전도 꼭 이겨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에이밍 선수의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 연속 이제 세러데이 쇼다운 이러면서 좀 기대를 봤는데 그 기대가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T1이 잘하는 팀인 만큼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트 선수.